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뒷배경 보세요, 여기. 도대체 여기가 뭘까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꼭대기에, 이게 25층이랍니다, 여러분. 요 옆, 오른쪽 보세요. 이게 25층 아파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 20층 높이 같아요. 20층 정도 되는 높이에, 이런 곳에 도대체 제가 이 높은 곳에 왜 왔을까요? 저거 보세요. 여기서 아주 그냥 가슴이 확 트이는데, 여러분. 이게 모두 10만 명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참마하신 분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비밀입니다. 지금은 비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건데 비밀인데, 자, 저기 여기가 저 국도가 몇 번이라 그러는지 43번. 43번 국도래요, 여러분. 저 앞에 풍경이 그냥 여기 가슴이 확, 여러분 답답하고 우울하신 분. 근데 저쪽에는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분이 짜자잔. 안녕하세요. 네네. 우와, 부회장님. 네네.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우리 전통 한방의 효시 백옥생을 이제 간판을 좀 더 이 43번 국도에서 네네. 그리고 아산시에서 네네. 다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 이쪽으로 한번 쓰시죠. 네네네. 아, 이게 그전에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나무 때문에. 어, 아, 괜찮아요. 네, 저거는 지금 가시나무 쓰는 건가요? 저거는 이제 네. 간판을 가리는 나무들을 하고 있어요. 아우, 지금 이렇게 작업을 계속 매일 하신 건가요? 네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하고 계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산에 제가 벌써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이요? 네. 한 달 만에 제가 오다 보니까 지금 그 블랙길이 완전히 완성된 것 같은 정도로 자라났는데요? 아직 그게 아직 가슴이 떨리는데요? 아직 반 정도 됐습니다. 반인가요? 예. 근데 완전히 지금 올라오는데 너무 편하게 올라왔잖아요. 제가 네네. 치마 입고 네네.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아무렇지 않고요.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업앤다운도 돼 있고 네. 여기 제일 꼭대기인가 봐요. 네, 지금 현재 여기가 산봉우리입니다. 산봉우리예요? 예. 아니, 저게 근데 회장님께서 저렇게 하신 거예요? 네네, 이걸 20년 전에 네. 여기 이제 43번 국도가 네. 오픈될 때 네. 그 간판을 대장님께서 세우신 거죠. 이렇게 내다보시고 네네네네. 와, 여기 지금 가시나무를 다 정리하실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제가 그 원래 목표가 우리 그 아산에 백옥색 가시나무를 다 없애는 겁니다. 나무. 아, 올해 네. 아니, 진짜 오다 보니까요 네. 정말 산책 코스가 운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운동이 되어 있게끔. 그렇죠. 와, 여기 지금 간판에 저걸 LED로 바꿀 생각이 있잖아요. 어머, 바꾸시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 간판을 페인트를 깨끗하게 다시 해서 LED로서 우리가 간판을 만들어 버리면 43번 국도뿐만 아니고 네. 아산시에서도 정통 한방 화장품 효시 백옥생이 다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제가 오면서 떨린 게 네. 이제 전 세계의 뷰티 인구들이 여기 올 거 아닌가요? 네. 여기 오게 되면은 네. 잠도 자고 네. 산책도 하고 맞습니다. 아, 여기 BTS 네. 같은 그런 사람들 보니까 네. 거기 그 뭐야 YG인가? 네. 그런 데 가보면 먹고 자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맥을 쌓라고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K-POP을 이제 노래만 배우고 뭐 드라마 배우라든지 이런 그 연기 지망생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는 이제 K-POP이 워낙 성장하다 보니까 네.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글로 모이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와서 인맥도 넓히라는 차원에서 돈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1년치를 학원료를 내는 거예요. 여기도 그럴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전 세계에 이제 K-뷰티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아산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숙식 제공부터 해서 숙박 제공부터 해서 기술을 다 가르쳐가지고 그 친구들을 전 세계에 내보내야 우리 제품들이 전 세계에 또 수출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네. 반드시 외분들을 만나서 네. 교육은요, 대학교 졸업해갖고 지금 취업 안 돼요. 쓰지도 않아요. 네네. 가르쳐갖고 가르쳐놓으면 딴 데 간다고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안 가르치거든요? 사실은 대학교 입학해도 거의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3분의 2는 이런 기업에서 배우고 그 다음번에 3분의 1 정도만 그냥 점수 매기는 정도 여기서 평가해주는 걸로 가야지 앞으로도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특히 기업한테 맡겨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K 뷰티 산업은 네. 특히 우리가 K 뷰티를 살리는데 정말 그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 기업인들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네. 정말 우리 기업의 정신과 문화를 가르쳐줘야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배곡생의 정신과 문화가 알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등관시하고 물건 판매하는 데만 우리가 마케팅 전략만 하다 보니까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KBT를 못 알리는 거예요. 제가 부회장님 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지금 대학교하고 기업하고는 연결이 돼 있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대부분 대학교를 4년간 졸업하고 기업에 와도 또 그냥 잠깐 보고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4년 동안 기업하고 연계해서 기업에서 진짜 성실한지 정말 인재인지 얘가 이곳에 맞는 애인지를 평가를 해주는 거는 사실 기업에서 해줘서 예 맞죠. 맞습니다. 예, 그게 정석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산하협회가 이제 서로 협업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터키 K뷰티는 우리 배곡생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 이제 틀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 김 선생님하고 저하고 세상을 바꿔서 넣었거든요. 네네. 그 대신 우리가 이런 그 위대한 유산을 잘 보존해서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한 게 아니고 다 해본 거잖아요. 그러세요. 만지를 알리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이 한방 화장품의 가치와 기술을 이제는 알리기만 하면 되고요. 금정은 벌써 20년 전에 받았고 네. 지금 현재 P&G가 가지고 있는 SK2나 네네. 그다음에 랑콤 네네. 지금 현재 로레알이 가지고 있는 랑콤도 네네. 올가닉으로서는 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를 못 했습니다. 아~ 그런데 배곡생은 20년 전에 네네. 벌써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못했던 올가닉에 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알려주기만 해도 되는데 그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국민들도 모르고 있고 정치하시는 분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큰 산업만 일자리 창출한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P&G라는 글로벌 기업 만들어버리면 우리나라에 수십만, 수백만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죠.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일자리가 수천만이 나와야 그게 경제를 도우는 거죠. 아, 이쪽으로 한번 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네네. 예. 네. 근데 부회장님. 네. 저는 지금 10만 명 부자 만들기에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불쌍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검증이 필요한가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기업가 정신,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하는 오너가 없습니다. 즉, 정말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왜? 수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자기네들만 이익을 취했다는 거죠. 네. 오늘도 제가 외국계, 미국계 기업의 정말 탑으로 가고 있는 사업자분들을 미팅을 했어요.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사업자를 위해서 정말 함께 키우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걸 실천하고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들이. 왜?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품을 맡으신 선생님의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현재 조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고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겠지 생각했지만 작은 움직임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꾸준하게 가면 다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네. 아, 세상을 그동안 많이 혼탁하게 만든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그럼요. 너무 들었어요 이번에. 그럼요.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저와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제가 이렇게 할 때 뭔가를 가슴에 저 사람은 뭔가가 있다고 해서 가족이 네. 된 분들이 네. 저하고 뭉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다. 그럼요. 지금 현재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남양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그냥 예시만 들어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을 그렇게만 기망하고 또 이용하고 끝에는 주주들만 쉽게 말하면 부를 축적하는 네네. 그런 부분을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남양유업의 사태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 많은 소비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 뭐 저는 지금 4년 동안 2018년도부터 브랜드를 공유하는 시대다 그랬고 정말 우수한 제품이 있으면 저는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상생해서 그렇게 나누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들이나 또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분들은 백옥생 그러면 브랜드를 너무 정말 사실을 예전 것들이 20년 전에 정말 백옥생에 저하고 미팅하려고 그러면 3일 동안 그죠. 줄을 섰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창업주 회장님 소천하시고 저 역시도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우리가 어게인하는 그런 시점에서 저는 그 제가 흘리는 땀방울이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또 놀란 게 우리 부회장님은 도대체 몸이 주무시긴 하나요? 그래도 제가 제 몸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도 아까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했지만 정말 저는 한 분이라도 백옥생을 또 알려고 하고 또 백옥생에 대한 그 사랑, 관심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낌없이 제가 그분들한테 정성껏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우리 가족들이 전부 부회장님 힘 실어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제가 부끄러워요. 돈이 없는 제가 부끄러워요. 아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떻게 해야 동참할까요? 어떻게 해야 동참할까요? 그렇죠. 엄청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누가 어느 회장님이 오너가 이렇게 와서 직접 움직이시는 분들이 어딨나요? 그냥 해라고 그러고 말죠.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 회장님은 발로 뛰시는 것 같아요. 진짜 발로 뛰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감동해요. 감동. 그리고 부끄럽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말로서 교육하는 것은요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는 말로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신뢰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현장에 있을 것이고 현장에 마찬가지로 중심을 통해서 제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내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도 그냥 몇 분을 미팅을 했는지 오늘 사실은 촬영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유. 제가 여기가 너무 궁금하고 그렇죠. 네, 너무너무 궁금해서 네. 와봐야 되겠는데 아, 부회장님이 진짜 오늘 시간마다 지금 미팅을 하고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도저히 제가 오늘 촬영하실까 못하시면 다음 주에 하자고 제가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내려가면서 또 이렇게 딱또 거기 구석구석 한번 찍으려고 해요. 아 그럼요. 너무 좋죠. 너무 이뻐서요. 그리고 아까 여기로 네. 있잖아요. 네네. 이쪽 반대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맞죠? 진짜요? 그럼요. 블루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앞으로 이제 이 전체를 다 2만 평을 정말 도보로서 둘레길처럼 정말 이제 수많은 분들이 오더라도 그 순간순간 정말 백옥생의 창업자분들의 정신과 그리고 제가 다시 K-뷰티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제가 곳곳에 정말 심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에 그 아산시만 보더라도 수많은 분들이 구경 오더라도 제가 어느 날은 꼭 공개를 해서 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비밀이지만 우리는 비밀이지만 네. 여기에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비밀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깜짝 놀라시고 내가 여기에 가족이 된 거에서 정말 깜짝 놀라실 거. 잘했다. 정말 선택 잘했다. 네. 이런 걸 다 누리고 있구나.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네. 내가 누릴 수 있구나. 네. 여러분들 거죠? 네. 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가족들 우리 백옥 가족분들이 다 주인이고 현재 여기에 촬영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여기 힌트가 되죠.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백옥 가족들이 과연 어디에서 함께 할 것인가도 저도 다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현재는
우리의 진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저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그 부분은 원래 조용하게 또 작게 움직이지만 뒤돌아서면 엄청나게 멀리 있거든요. 우리 대서양에 보면 네. 유조선이 있잖아요. 네네. 가잖아요. 네네. 저 끝에서 오면 언제 내한테 올 것인가 생각도 안 들 정도로 멀리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다른 일 하다가 보면 눈앞에 와 있고 또 조금 다른 일 와 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나를 지나고 있어요. 그렇듯이 거대한 그 기획과 원대한 목표는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하더라도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는 아마 크실 겁니다. 선생님. 아니 근데 제가 오다 보니까 뭔가가 박혀 있었어요. 네네. 거기 여기 어디 있나요? 그거 봤으면 좋겠어요, 저가.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뭐가 박혀 있었죠?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건설을 하시는 분 다 알아요. 네. 왜냐하면 산을 네네. 산을 만약에 우리 깎고 네. 그걸 공단으로 만들라 그러면 그 산에 남아 있는 그 쉽게 말해 흙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아, 토사 방지? 네, 토사 방지를 위해서 창업주 회장님이 그 25년 전에 그 철판을 그 쉽게 말하면 산 등성이에 픽싱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이렇게 정말 그 회사를 정말 튼튼하게. 예, 보호를 하기 위해서 했고 저도 제일 처음에 25년 전에 천억을 투자했었다 그랬을 때 저는 과연 25년 전에 뭘 천억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것만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그리고 그 높이 그리고 그 모든 굴레를 아, 그 쉽게 말 철판으로 다 픽싱을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 봤어요 오다가. 네. 아마 조금 이따 내려가시면 한번 보시면 네네. 또 보실 거예요. 좀 한번 볼까요 제가? 아 네네. 네네. 자 여러분, 와 회장님, 네네. 와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네. 여기 좀 한번 일레 좀 한번 비춰주세요. 그렇죠. 이게 둘레길인 거죠? 예, 이쪽이 반대쪽에. 여기 지금. 밑에가 공장이죠? 여기가? 네, 공장이죠 우리가. 와.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죠. 일로도 계속 이거 길이죠? 예, 예. 이제 일로 가면 기숙사로 갑니다. 아, 일로 가면 기숙사고. 예, 식사. 아까 온 길이 이거란 말이죠? 예, 일로 가죠. 와,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네. 이 길. 이거 좀 한번 촬영해 주세요. 이거 보세요, 한번. 일로 가면 세상에. 아침에 이렇게 둘레길을 한번 이렇게 다니고, 네. 정장과 또 지금 이제 깨끗한 산소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이게 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 야, 여기 보세요. 굉장히 높은 건데요, 여기? 네, 우리가 이렇게. 어머. 이렇게 높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회사라는 게 신기할 정도로. 네네네네. 이게 가치가 네. 어마어마해 보이는데요? 아까 그랬죠? 우리 네. 그, 보세요. 아, 여기도 똑같이 있잖아요. 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예, 네, 반, 보이죠? 이렇게 감춰 있는 거를 제가 보이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 세상에. 이제 보이시죠? 네네네.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아카시아 나무를 다 제거하면 저기 시내가 다. 어, 저 밑에까지 제거할 수 있나요? 네, 다 해야죠. 우리 땅이니까.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관리소장님. 아, 네. 어머,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운동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산책 코스로는 진짜 여기만 한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산에서는. 그렇죠. 어느 공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우, 이런 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벼곡생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네. 이거 보세요, 지금 밑으로.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여러분 업다운 네. 이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운동이 다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산을 잘 타기 때문에 네, 여기 계단을 다 만들어 네네 그러게요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예 뿌리가 네네 계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예 길이 보여요 저쪽으로? 예 잘 보여요?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로 온 거예요. 아까 그 높이까지. 맞습니다. 이게 25층짜리 아파트라고요? 이제 점점 높게 보이잖아요. 아까 여기 내려오니까 높아 보이네요. 네네네. 검사님 아직 낮아 보였는데. 그렇죠. 어머, 세상에. 옆에 있는 것 같았는데 저렇게 높아 보이네. 네. 여러분, 이거 한 바퀴 돌으려면, 한 바퀴 돌으려면 엄청난 거예요. 따라와 보세요. 네. 와, 세상에. 웬일이야. 너무 좋죠? 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장미꽃도 있고. 아, 여기 장미도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면 본선 앞에 보면 개나리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이제 이 둘레길을 조금 더 조성해서 예예.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나면 네네. 이제 우리 꽃나무를 심어가지고 네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운동할 수 있고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요. 여기 보시면 어머 이거다. 예, 20년 전에 25년 어머. 전에 회장님은 이 토사가 공장에 여 한번 보십시오. 공장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 시기에 벌써 칠판을 내 가지고 이거 이 칠판입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를 픽싱을 다 한 겁니다. 아우 이걸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시기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공단 조성을 위해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부회장님한테 선물을 주신 것 같은데요. 누리지를 못하고 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그죠? 선대회장님이 누리지를 못하고 가셨어. 그렇죠. 이게, 그 대신 이제 창업회장님은 이제 당신이 해놓은 것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또 바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예, 하나하나 이제 제가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보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는 또 소나무가 또 이쪽에는 쭉 있네요. 네네. 원래 이제 소나무가 예, 예. 연결이 쭉 돼 있었는데 아, 지금 아카시아가 너무 커가지고 원래는 아카시아 나무를 제가 다 제거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사실은 이거 아카시아 나올 때 한 나무만 비면 이 꽃을 아카시아 꽃을 따서 아이고 꽃차를 만들고 장아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아깝네요 지금 비기는. 근데 와. 지금 현재 이 아카시아 이 나무가 네네. 지금 이제 너무 어마어마하게 이 모든 환경을 가리고 있다 보니까 일본은 제가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카시아는 없었겠죠? 네. 없었죠. 그러니까 선대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만큼 큰 거네요. 네. 탑초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나무가 어떻게 보면 백옥생의 그 앞으로 가는 길을 이 가시나무가 다 막았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가. 제가 그 산소도 마찬가지고, 또 간판도 마찬가지고, 보면, 지금 현재, 그 가시나무가 간판을 네네. 앞뒤로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이제 복원하고 있는 거죠. 와, 그러면 여기는 꽃나무나, 이게, 진짜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심으셔야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나무 하나에 본인 이름 하나씩 생각하고 요건 내 나무 해서 바꾸십시오. 이제 오셔서 멋집니다. 봉사하시고 네, 멋집니다. 그죠? 네. 하나하나씩 요거 저 어? 회장님 나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갖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내려갈 거고요. 네네. 회장님은 이제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이쪽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네네. 일하시려고 저희는 이렇게 한번 온기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한번 짓게요. 좋습니다. 자 회장님. 네네. 와, 그리고 언제 또 이제 시간 나시면. 네. 데이터 센터 한번 완전 무장하고 가서 안내를 한번 찍죠. 아, 그럼요. 네. 예. 그걸 네.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 또 좋습니다. 있더라고요. 저는. 예. 항상 이제 그 질문하고 또 알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더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네. 미국에서 오신 리더분이 질문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라는 것을 제가 다 실천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이 질문했던 것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백옥생에 대해서 제가 그랬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저는 그래요. 저는 유튜브를 보시는 수많은 수십만 명의 우리 유튜브 분한테 저는 지금도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백옥생을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이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그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것을 키워야 되지 제가 다 한다는 건 제가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려놓는 것을 30대부터 알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가족이 함께 글로벌로 키울 수 있는 분이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캐나다 기업가를 어저께 만났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만났는데 그분의 또 안타까운 사연도 들었지만 아직 46세 되셨던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뵈면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키우려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대기업가를 맞습니다.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떠오른 게 회장님과 소개시켜주세요. 왜냐하면 46세면
형님 같으시고 아... 대기업가로 성공을 하셨는데도 그랬구나.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하... 저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아하...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소개시키고 싶었어요. 그분에게. 저는 노가다를 해도 행복한데. 그죠? 아니 그분을 뵈는 네네. 순간에 아, 부회장님이 자기는 혼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부회장님과 함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분도 누군가에 그래도 자기가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그만큼 이룬 거는 있으시만 아... 부와 명예는 이뤘는지 몰라도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같이 있는 삶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한번 꼭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작별할 거고요. 네. 여러분 부회장님을 진짜 믿으시면 큰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네. 우리 가족들은 뭐 지금 거의 없어서 못 도와주고 있으면 자꾸 넣고 싶다고 집이라도 팔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기적은. 네.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는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모기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네. 네. 네.